국민 평양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 써주셨잖아요. 네. 국민 평양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카락장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새 거, 가장 깨끗한 거, 대장 아파트나 입지 좋은 거, 분양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욕망의 대상의 아파트들이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즉 가장 좋은 것부터 팔리겠죠. 그런데 요즘 청약시장을 보면 참 이상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9평, 30평대보다 소형평수 청약률이 높은 단지들이 발생합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죠. 직장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도저히 30평대 아파트를 범접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 지경에 더 도달해버렸습니다. 양극화는 벌어졌고.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져서 싼 것을 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국민평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당연히 넓은 집이 짱이에요. 맞죠? 그렇죠. 넓은 집이 짱이죠. 아무리 좋죠. 예. 근데 비싸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하락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30평대 집은 사고 싶어. 근데 무서워. 못 사겠어. 아, 집은 또 사고 싶어. 뭐가 있지? 소형평수라도 그래도 가자 라는 선택지에 대안이 됩니다. 집은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고 덜 무서운 거에 대안점은 소형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을 넘어갈 이 시점에 20평대와 10평대의 소형 아파트와 30평대의 가격 상승률을 추적해보면 결국에는 9평 아파트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국민평수가 바뀌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락장에서는 이 가격적인 요소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집은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떨어질 것 같으면 너무 무섭다. 그러면 뭐 사지? 소형평수다라는 이 단계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형평수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단지들이 보여요. 만약에 10평대, 20평대, 그리고 30평대 아파트가 있는 단지를 보면은 10평, 20평대부터 전세가격이랑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30평대가 더 많이 오르겠지만 1인 가구의 증가가 한몫합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소형평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30평대 아파트는 비싸서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소형평수가 수요가 늘어났을 때 초보자분들에게 적은 투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초보자 사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먼저 소형평수 투자로 경험을 쌓아보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돈이 많으면은 제일 좋은 거 사면은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네. 지금 하락장에서는. 근데 대부분 20대, 30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승률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은 책을 보고 있는 2030들이 사야 하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가요? 아 이제 작가님께서 제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파트를 꼭 사세요. 20대는 이 아파트를 사세요. 소형평수를 사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 각자의 재정과 상황과 결혼 유무 그 그렇죠. 수천 가지의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게 아파트가 반드시 오른다고 해서 돈을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잃는 하는 것이거든요. 비트코인만 보시더라도 알잖아요. 저 상승장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돈 수천만 원 잃었어요. 왜냐? 누군가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잃은 것이거든요. 만약 비트코인이 천억을 간다?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보다 어떻게 투자를 나아가야 할까로 질문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 20대, 30대 초보자 투자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 계세요. 네. 바로 주원규 작가님이신데요. 주원규 작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시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만약 그것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여러 번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하죠. 제가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10억을 몰빵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에
100번, 수천번의 도전과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승률을 높여나가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걸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액 투자를 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스스로 객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투자를 만약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결국에는 1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버는 분이 있으면 나는 1000만원 투자했는데 2000만원 밖에 벌면은 솔직히 배 아프거든요. 그쵸. 저는 배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성공했을 때 말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 돈을 잃는 것보다 여러분 더 슬픈 게 있습니다. 다시 복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역시 나는 투자가 안 맞아. 부동산은 끝이야. 괜히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 시장에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남들 다 돈을 못 벌 때 저는 계속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저는 소액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들의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많이 떨려서 제 얘기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다시 온다는 것을요.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웃어요. 아, 이제 좋은 날이 오구나. 제가 작가가 돼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했어요. 아,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내려갈 곳이 생겨버렸구나. 네. 네. 상승장이 오면 또다시 하락장이 옵니다. 자본주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통화량 증가, 가치 하락 이 다섯 가지 될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할 때 덜 무섭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를 안다면 이것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 상승장까지 꼭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성장일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작가 허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30 소액 저평가 아파트 이렇게 투자라의 저자 허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